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. 맛있는 게 있으면 포크로 콕 찍어서 맛있어. Very good. 이러면 되는데 왜 우리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요, 소세지도 포크로 콕 찍어서 먹고요. 그리고요, 콩이랑 멸치도요, 숟가락으로 푹 퍼서 먹고 싶단 말이에요. 근데 은유라, 우리나라 사람은 젓가락질을 꼭 할 줄 알아야 반찬들을 다 이렇게 집어먹을 수 있어. 그리고 너 젓가락질 못하니까 너 산낙지 어떻게 먹었어? 산낙지 손으로 먹었어.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. 그치? 안 집히니까 손으로 이렇게 다 집어서 먹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 젓가락질은 꼭 배워야 되는 거야. 근데 아빠, 난 산낙지 때문에 젓가락질 하기 싫어. 그럼 지금부터 산낙지 안 먹으면 되잖아. 아, 그러면 앞으로 너 커서도 여러 가지 반찬들을 다 포크로 찍어 먹을 수는 없잖아. 여기 주니어들 다 젓가락질 할걸? 젓가락질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봐, 너희들. 이거 봐, 웬만 다 하잖아, 지금 젓가락질. 잘 못하는데. 거의 다 하잖아, 그래도. 거의 다 하는데. 아, 아빠, 남들이랑 비교할 때마다 나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? 그리고 아빠한테도 내가 나는 믿음이 아빠처럼 문짝 있는 아빠가 좋아. 나는 홍인규 아저씨처럼 웃긴 아빠가 좋아. 이러면 아빠도 속상할 거 아니야. 아니, 아빠도 친구들하고 비교한 거는 미안한데 홍인규 아저씨도 그렇게 웃기는 아저씨 아니야. 이 아저씨도 바람쥐밖에 없어. 아빠! 아빠는 평소에 웃기잖아, 자잔하게. 아빠! 근데 나도 젓가락질은 좀 해. 그러니까. 고기 짓고 시금치 짓자. 그래.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밥 먹을 때 자꾸 너를 먹여줘 버릇해서 그래. 그러니까 힘들어도 혼자 먹는 연습을 해야지 젓가락질이 되는 거야. 2학년에는 완전히 젓가락질 딱 떼기야. 알았지? 자, 자. 약속. 알았어? 응, 약속. 다음 볼까요? 세금이 뚝 끊기는 것. 자, 누굽니까? 네, 가예요. 밥상이라는 단어는 즐거움을 뚝 끊기는 것이에요. 왜냐하면 제가 학교 갔다 와서 학습지랑 숙제를 다 하고 아 이제 만화책 좀 볼까 하고 딱 피면 엄마가 가야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이러시고요. 제가 주말에 친구들이랑 문자로 수다 떨고 있을 때 엄마가 가야 빨리 와서 핸드폰 놓고 밥 먹어라 이러시거든요. 그런데 저희 집은 밥 빨리 먹으라고 올 때 안 오면 밥도 간식도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근데 신기한 게 엄마가 제 방에 CCTV 달아놓은 거 아닌데 제가 숙제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제가 딱 놀려고 하면 엄마가 가야 밥 먹어라 이래서 신기해요. 신기하네요. 가인 형은 어때요? 저는 밥상의 즐거운 것이에요. 왜냐하면요, 엄마한테 혼날 때도요, 밥 먹을 시간이 되면요, 엄마가 화내는 걸 멈추고요, 저한테요, 가인아, 일단은 일로 와서 밥 먹어 이러시거든요. 저번에도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을 때 엄마가 막 이때만큼 나서 혼날 뻔 했는데, 제가요, 작은 목소리로 엄마한테. 배고파 이랬더니요 엄마가요 그래 일단은 밥 먹어 이랬어요. 그렇군요. 아주 생각이 전혀 틀리네요. 자 승훈군, 승훈군은 밥상이 좋아요 싫어요? 엄마가 먹였을 땐 좋아요. 그래요? 그럼 아빠랑 먹을 땐 어때요? 아빠가 이승훈 밥 먹어 이래서 싫어요. 밥 먹어? 승우는 이제 아빠가 엄한 편이라 애들이 막 밥상에서 말도 많이 하고 딴짓도 많이 하잖아요. 그럼 아빠가 밥 먹고 해, 이승훈 밥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싫은가 봐요. 그래서 아빠랑 밥 먹는 거 싫다고. 그리고 이제 승우랑 저랑 먹을 때는 아직도 승우가 저한테는 애기라서 이렇게 한 숟갈씩 자꾸 먹여지게 돼요. 이거 딱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야 아, 뭐 이것처럼 승우야 아, 뭐 이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. 승우는 정말 저한테 너무 사랑스러워요. 근데 그게 버릇되면 운율이 때까지 계속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. 이거를 못 끊겠는 거예요. 이게 자꾸 제 옆에 항상 앉아서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하고 기다리니까. 그건 이게 엄마가 좋아서 같이 해주는 건데 젓가락질도 안 늘어요. 가인 형 밥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?
가윤이요? 네. 가윤이는 밥을 신생아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. 이 먹는 즐거움이 가윤이가 4.1kg로 태어났거든요. 근데 정말 신생아 때부터 밥을 딱 이렇게 주려고 하면 너무너무 흥분하면서 내